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1월 28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끝났고요. 자, 11월 월말 경마. 자, 이제 최종 결승전입니다. 자, 일요 경마인데요. 이제 경마가 과천 수도권도 열린 지 2주째 돼 가는데요. 코로나 방역당국에서 뭐 월요일날 또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제 금요 경마는 제주 경마에서 999 배당을 좀 하나 잡았었고, 자, 오늘은 역시나 또 제주 경마 A급 승부 이경주에서 역상복으로 뒤집어갖고 7.3배짜리 2번마 다원성이 대가리 팔리지만 3번마 황금여걸이 대가리다. 쌍복식 3번 2번 단통으로 7.3배짜리 한방 찍어먹고 3복승 3쌍승 7번마 활기찬이었죠. 3쌍승이 30.7배가 나왔습니다. 네, 역시나 제주교차 메인승부에서 7번마 빛의 영광이 대가리 팔리고 2번마 운사 7번 2번이 최저배당 갔는데, 자, 우리 메인승부 1번마 송악창가를 아예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고 때렸습니다. 네, 2번 1번 복승식 7배 쌍승식은 뒤집어져서 15배 이게 3복승이 좋았어요. 24.7배 7번마 빛의 영광이 빠지면서 3번 백록천지 3복승에 24.7배 그 다음에 과천 육경주 메인승부 여기서는 깔끔하게 상한가가 한방 나왔습니다. 12번마 루미너스 퀸 이놈보다 노릴놈이 하나 있다. 자, 문세영의 5번마 성실머니를 대가리로 놓고 5번 12번 12번 5번 메인승부 예측권 20장 완장으로 한방으로 갖다 지졌죠. 쌍승식 15.5배 복승식 8배 3복승식도 16.1배 돌돌 말아서 먹었습니다. 자, 그래도 못내 아쉬운 게 오늘 1, 3차 메인 승부가 또 하나가 있었고요. 제주 6경주에서. 그 다음에 8경주 메인에서는 4번 노던 타임을 놓고 8번 문학버스. 야, 이 문학버스 안 팔렸잖아요. 완장으로 갔다 메인 한방 뒤졌는데 4번 노던 타임이 개 늦발을 합니다. 그래 놓고 어물쩡거리고 4착으로 날라오는데요. 참 이것도 한방 지져먹는 찬스가 이러고 날라갑니다. 열받대요 이거. 네, 아무튼 토요경마 또 빨리 잊어먹고 오늘 일요경마는요 조철이 진짜 바람을 한번 잡겠는데 오늘 일요경마는 무조건 이겼습니다. 오늘 토요경마 조금 못마땅하고 아쉬웠던 분들 일요 경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한눈에 딱딱 들어오는 찍어먹기 경주가 몇 개가 있습니다. 아나짜리 배당 한방 붙여갖고 10배 20배 요런 거 돈질하기 좋고 먹기 좋은 거 요런 경주가 몇 개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오늘은 무조건 이길 것 같습니다. 조철도 좀 이겨가지고 우리 마누라 용돈도 좀 줘야 되겠는데요. 자, 요번 일요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이기는 경마 할 승부처. 자, 11월 28일 일요 경마 과천 25790 25790 부산은 2경주 3경주 7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7경주, 9경주, 10경주, 과천. 다음에 3경주, 7경주, 부산.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일요경마는 과천 이경주를 스타트해가지고 오늘 무조건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요경마 조철이 좀 무조건 선전하고 이기라는 의미에서, 자, 좋아요 버튼 먼저 꾹 눌러 주십시오. 영상 예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이경주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자, 2세 오픈이고요. 자,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 적어놓은 거를 항상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십시오. 배팅 포인트입니다. 자, 찍어먹기 첫 승부 10장 한방 찍어먹기 들어갑니다. 자, 일단 대가리 마필이 있죠. 5번 마 글로벌 매직. 데뷔전에서 3착, 바로 2전차 직전 경기에서 대가리. 5번 마 글로벌 매직 대가리가 서 있죠. 기본 능력이 앞서 있는 마필이고, 뭐 경주 거리가 1200으로 늘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5번 마 글로벌 매직 직전 경주 걸음에 여유도 있었고요. 자, 5번 글로벌 매직을 놓고, 자, 요놈은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그런 마필인데, 자, 안쪽에 있는 1번 마 대박 스타라는 마필, 박으로니가 타고 있는데요. 1번 게이트에서 선행. 하지만 요거 직전 경기에도 선행 갔다가 결국은 직선에서 따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하지만 1번 게이트의 조건도 좋아져 있고요. 박으로니 야물게 몰아내죠. 자, 3번 마 포스트슈 꾸역꾸역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장철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추임마를 잘 타죠. 장철 기수가. 박으로니도 뭐 추임마 그런 대로 타지만 장철이는 선행 가는 마필보다 뒤에서 때리고 날라오는 마필에 조금 더 기승술이 낫다고 봅니다. 3번 퍼스트슈, 그 다음에 4번 정상제트. 자, 요두 마필이 각질이 비슷합니다. 멀로, 장추열, 추입으로 날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들 두 마리고요. 7번 마 올포유드림. 요 9월 달에 입상 경력이 있죠. 그래서 직전 경주 인기마로 팔렸는데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7번마 올 포 유어 드림이 아마도 이게 대길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게 보지 않는 마필이다. 오늘 우리 승부처 찍어먹기 들어가는데 5번, 7번에다 때리려면 승부처라고 말씀 안 드렸겠죠. 자, 9번마 우뚝입니다. 이것도 직전에 끈기 보이면서 4착으로 올라왔는데 경주거리가 늘었고 사정없이 밀어내는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외곽에 두 마리 또 있죠. 12번 마 베스트야 김기배 기수. 야, 이거 뭐 인기 빼판 갖고 직전에 날라 들어올 뻔했습니다. 자, 요것도 늘어난 경주거리가 반가운 마필이고요. 배당이죠. 자, 13번 마 태양마. 13번 마 태양마. 자, 이 출주 공백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문화일보배 나갔다가 가랭이가 찢어졌어요. 문화일보배 나갔다가. 그리고 연습주행하면서 태양마 세영이가 능검 다시 받고 재검 다시 받고 출주를 했습니다. 자, 요 정도 마필 드린데요. 5번 마 글로벌 매직은 왔다. 5번 마 글로벌 매직은 왔다. 자, 요 놈을 놓고 찍어먹기 한 방이
딱 걸렸습니다. 우리 예측권 10장 첫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상한가 한방 들어가는 겁니다. 첫 경기부터 뭐 대가리를 놓고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야, 이경주 자신 있고 여러분들께 꼭 적중으로 안겨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 첫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 오경주입니다. 오경주 홀앞 4군에 1400 핸디캡 레이팅 50까지 암말 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한방입니다. 한방. 대가리가 하나 서 있는 경주고요. 요번 경주도 한방으로 갖다 때려먹는 경주입니다. 자, 먼저 7번 마 맥스런이죠. 맥스런. 이철경 기수가 요거는 직전 경주에 조금 얼레벌레 장난친 것 같아요. 이관호 마방에서 곧바로 문세영이로 바꿔놨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널널하게 날라 들어왔죠. 널널하게 날라 들어왔는데 이 10월 10일 직전 경주에는 뭐 외곽으로 좀 밀리든지 그렇다고 안에서 또 뚫고 나오지도 못했어요. 답답하게 막혀가지고 그냥 마필을 좀 지랄같이 탔다는 얘기죠. 7번만 맥스런 뭐 부담 중량 2kg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한방 대가리 칠 찬스가 왔다. 7번만 맥스런.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차권에 1번 마 펜시 펜츠, 펜시 펜츠. 승분 좀 맞은 마필인데요. 다시 한번 1번 게이트에 부담 중량 감량 2.5kg. 다비드 기수. 2번 마 그린질주. 직전 경주에 1700m 경주 거리가 좀 짧았어요. 1400에서 우승을 하고 다음 경주 1700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경주 거리가 좀 길었고 자, 이 마필은 단거리 추임마입니다. 단거리. 경주거리가 길어갖고 마냥 좋은 마필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단거리에서 순간 탄력을 낼수 있는 2번 마 그린질주가 다시 1400으로 내려왔고. 자, 5번 마 로맨스참입니다. 5번 마 로맨스참. 박으른 기수. 선행 지지고 나가서 버텨 못 버텨죠. 예, 직전 경주도 뭐 오착이긴 했습니다만은 착착 그렇게 많진 않았고요. 자, 9번 말 리드보컬이 직전 경주 한 템포 쉬어갔던 그런 마필입니다. 2연속 대가리 치고 승군을 했는데 한 템포 좀 쉬어갔어요. 송재철이. 자, 이번 경주 요거는 현장에서 좀 상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0번 말 MJ 포인트도 꽤 팔릴 것 같아요. 부산에서 올라온 유현명이 뭐 열심히 갖다 조지는 건데, 자, 어차피 요거는 한타가 좀 부족해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팔리든지 말든지 요거는 배팅권에서 좀 꺾고 가고요. 네, 11번 마 파워 타워. 자, 이 마필. 김동식 기수가 잘 참고 추입으로 올라왔어요. 서두름은 없는 마필인데, 자, 좀 걱정이 김영곤 기수는 앞선에 갖다 붙이는 기수기 때문에, 요거는 차라리 김동수 기세가 나을 것 같았는데, 아무튼, 직전 경주 추입으로 올라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 마필들 안에서 우리의 두 번째 승부, 한방마권. 요것도 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한 준배당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찍어먹기.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7번만 맥스런 유현명이 역시나 오늘도 유현명이가 과연 유현명이었죠. 맥스런을 대가리 놓고 자 역시 무현 제가 여기다 그래서 위에다 역시 문세영 써놨습니다. 문세영이 놓고 한방 지져 먹겠습니다. 자,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가야죠. 메인 승부. 7경주, 9경주, 10경주. 자, 메인 승부입니다. 7경주, 9경주, 10경주. 야, 이 8경주가 대통령배인데요. 원래 조철이 이런 대상 경주는 거의 대부분 메인 승부나 아니면 A급 승부로 들어가는데, 요번 대통령배는요, 솔직히 말해서 승부로 지질 만큼 자신이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손가락이 좀 근질근질 거려도, 조철이 메인 승부 대상 경주로 간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매출도 많이 오르고, 하지만, 조철이 그 매출 얼마 먹자고 무조건 갖다 들이대겠습니까? 자, 요번 메인 승부로 들어갈 만한 대상 경주가 아니다. 대통령배는. 그래서 일반 경주로 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한번 관람을 해보겠습니다. 2021년도 대통령배는 과연 누가 먹을 건가? 자, 김영관인에서 또 먹을 건가? 아니면 삑사리가 날 건가? 자, 요런 거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괜히 분위기에 이렇게 업돼가지고 들뜨지 마시고요. 대상 경주라고 돈더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7경주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국산 3군의 1800 별정 B형 경주고요. 자, 달라박스 대가리 한대 놓고 예치권 20장 1000만 원 돈 찾아가십시오 하고 써놨습니다. 자, 마필은 12마리가 뛰는 경주인데, 반은 싹 지워버리겠습니다. 반. 나머지 마필에서 들어오면 뭐 틀리는 거고요. 자, 2번 적벽신화, 4번 룰브레이커, 7번 대군파워, 9번 스피드 황룡, 10번 매니스피드, 12번 어마무시. 자, 6마리를 싹 지우고 나니까 나머지 6마리가 남았죠. 자, 요 6마리 중에 달라박스 대가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볼때요 6마리 중에서 아마 인기 한 5위나 6위가 갈것 같아요. 안 팔리는 마필이란 얘기죠. 안 팔리는 마필인데, 최근 보여준 게 딜딜하게 없어가지고 이놈이 안 팔린다. 하지만 요놈은 제가 힌트를 드리면 전개가 계속 꼬였던 놈입니다. 뭐 직선에서 기대가지고 막혔고, 후미 탐색 광팔은 적도 있었고, 최근에 요거 공부만 잘 해가지고 쭉 따라 붙으면 요거 무조건 한구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조철의 눈깔을 믿고, 자, 이번 경주는 무조건 요거. 물론 조철이 말고도 공부한 예상가들은 이거 분명히 잡아내고 배팅을 할 겁니다. 요거 현장에서 배당이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6마리 중에는 배당이 좀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자신 있게 배당을 노리면서 달러박스 시원하게 장안감방 지져 먹겠습니다. 여기 뭐 인기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아마 11번 마 만석지기가 인기 대가리 갈것 같은데요. 자, 11번 마 만석지기 뭐 배팅권에 안고는 가지만 대가리 놓고 가는 그런 경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7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요거 요거 걸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철의 X파일, 그 복귀 파일에 세 번이 지금 안 가고 덜 가고 한 그런 놈입니다. 잡혀 있어요. 직전 경주에도 제가 노려봤는데 또안 가더라고요. 아주 징그러운 놈, 징그러운 마방인데, 내일 7경주에서 무조건 요거 한방 땡겨 오겠습니다. 딱 걸렸어요.
7경주 메인 승부 두 말 않고 현장에서 역시 조철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멋진 마번으로 적중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끝에 두 개예요. 9경주와 10경주인데요. 먼저 9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 자, 오늘 과천 경마는 찍어먹기 승부가 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신 있다 그랬잖아요. 찍어먹기 대가리도 보이고 꼬랑지도 보이고 그런 경주가 많습니다 오늘. 자, 요거 1400 연령 오픈 레이팅 50까지. 자, 7번마 KN 매직을 놓고 들어갑니다. 문세영 기수인데요. 역시나 뭐 문세영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타죠. 물론 인기마 필드에 많이 타지만 기수들이 인기마 태워준다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렇게 인기에 부응하게 잘 타내줘야 되는데 이 핫바지들은 인기마 태워놔도 얼레벌레 한다. 자, 18조에서 KM 매직 문세영이 갖다 태워놨습니다. 유승환이 태우고 조상범이 태우고 자 이제는 문세영이까지 왔는데요. 대가리입니다. 자, 요거를 대가리로 놓고 자 9경주 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2마리 출주인데 우리 저 진검다리 회원님들은 이런 거 지우는 건 다 지워가세요. 멀로의 2번 대산특급, 4번 배다리 캔디, 6번 농번바다, 9번 달리는 빛깔, 11번 천지폭풍. 자, 이런 마필들은 싹 지우고 갑니다. 다 지우고 가고. 자, 7번 KN 매직에, 7번 KN 매직에, 지금 최저배당 가는 게 아마 임기현이가 기승을 한 8번마. 울트라 킹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기에 다 와서 모가지가 따였죠. 3착으로 승군전에 뭐 그 정도면 잘 뛴 거지만 자 요번에 외곽 게이트로 밀려가지고 자 얘는 안쪽에서만 뛰어봤던 그런 마필입니다. 임기현이 뭐 외곽 게이트도 널널하게 들어올 수 있지만 이번 경주 대끼리로 팔리는 것만큼 믿고 때리는 마필이 아니다. 부담 중량도 직전 대비 좀 늘었고요. 자, 이제 승군 두 번째인데 자 8번마 울트라킹은 뒤로 돌리거나 받쳐놓고 나머지 마필들 제가 싹 꺾어드린 마필들 이외에 한 너덟 마리 남죠. 그 중에 한 놈 직전 경주에 좀 경합하느라고 아쉬움이 좀 남았던 놈입니다. 자, 이번 경주 직전 경주보다는 좀 편한 전개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7번마 KN 매직 대가리로 놓고 완장으로 찍어먹기 딱 걸린 놈 사정없이 한번 야물게 갖다 찍어 먹겠습니다. 자, 9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장학가 한 방 또 모셔야죠. KM 매직이 한 방 찍으러 간다. 두 번째 메인 승부 9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 10경주인데요. 혼합 3군의 1200 캔디캡입니다. 자, 요거 10경주도 뭔가요? 또 문세영이죠? 3번마 장산크리어. 3번마 장산크리어. 요 위에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예측권 20장인데, 문세영 기수의 3번마 장산크리어. 박태종 기수의 9번마 라온 패션. 이거 한 두 배 나올까요?
한두 배, 바람 불면 두 배까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세배 이하로 나오면, 세배 이하로 나오면 차라리 그냥 대끼리 한방 때리고 말아야지. 세배 이하짜리를 알면서 받치면 그건 양아치 되는 거죠. 자, 세 배가 넘을 때는 본전 받치기 좀 받쳐놓고 때리는 겁니다. 자, 3번마 장상 클리어도 그렇고, 9번마 라운 패션도 그렇고, 두놈다 선행받고 한 바퀴씩 뺑뺑이 잡아 돌렸습니다. 그죠? 장상 클리어도 그렇고, 라운 패션도 그렇고, 두 놈이다 선행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빡치게 한번 이건 해야 되겠다. 분명히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인데, 3번, 9번, 문세영, 박태종, 요놈을 중간에 고춧가루 뿌리러 낑기러 갈한 놈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노리는 경주인데요. 이 3번 장상 클리어, 9번 라운 패션. 어떤 놈이 하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완전히 꺾고 갈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3배 이상이 나오면 본전 마치고 가는데, 뭐 2점 몇 배로 흘러가면 꺾고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10경주 메인 승부. 문세영, 박태종. 문세영, 박태종. 둘 중에 한 놈이 분명히 부러지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자, 요거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요것도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다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2경주, 3경주, 7경주입니다. 2경주, 3경주, 7경주. 자, 어제 그제 우리 회원님들 문자 신청, ARS 청취 많이들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놨으니까, 자, 오늘 일요 경마도 멋지게 한 자리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영상 보시고 끝나자마자 하루 전에 입금시켜 놨고, 내일 경마장 가시면 편하잖아요. 하루 전에 입금해놔도 되니까 영상 보시고, 내일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운영자 아침에 좀 편하게, 아침에 좀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복잡합니다. 어떤 애들 뭐 구라치는 애들이 있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통신이 마비가 되고 뭐 어쩌고 헛소리 되는 애들. 요즘에 뭐 디지털 시대에 회선마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촌스럽게 그냥 하는 말이죠. 자, 아무튼 현금 문자 신청은 조금 일찍 서둘러서 부탁을 드리고, 꼭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을 조철의 핸드폰으로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부산 경마 들어가기 전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빨리 눌러주시고,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좀 눌러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유권 1400 별정 A형. 부산 2경주 찍어먹기. 강대가리가 하나 있습니다. 12번마 그린스피드죠. 12번마 그린스피드. 뭐 그닥 센 말은 아닌데, 거기다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최적전계로 달린 말인데, 이거 뭐 나머지 마필들이 워낙 똥탕들입니다. 소승운이 또 한상 걸렸어요. 12번마 그린스피드 대가리입니다. 12번마 그린스피드를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경주인데, 일단 선행 가는 마필이 1번마 해운대 블루. 그죠?
거기에 8번마 대호평정, 12번마 그린스피드 이 정도인데요. 자,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한 1번마 해운대블루. 조건이 딱 좋아졌습니다. 조건이 좋아졌고. 자, 이 발주만 제대로 나오면 갖다 붙일 수 있는 우승 강자. 자, 정동철 기수가 역시나 발주가 좀안 좋았습니다. 박제이로 바꿔놨는데, 요거는 박제이 기수가 타봤죠. 두 번째 타인데, 자, 4번마 우승 강자도 들이댈 수 있는 약한 편성이고. 자, 5번마 픽처 제스퍼. 자, 4번 우승 강자와 거의 똑같은 마필입니다. 추입으로 꾸역꾸역. 7번 배다리 아이콘이 좀 쉬고 나와서 그런지, 능검에서 완전히 늦발을 하고 난 다음에 직선에서도 꼭 잡고 통과를 합니다. 물론 경주 기록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늦발한 거 있고 꼭 누르고 온거 있고 하면은 1분 한 03초 때 아니면 빠르면 1분 02초 때까지도 가능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7번 배달의 아이콘. 자, 마지막으로 11번 마 글로벌 최고. 그다지 얘를 왜 대상 경주로 내보냈을까요? 김해 시장배 데뷔전에서도 바닥을 쳤었는데 직전 경주에 대상 경주를 내보냈다. 임동창 마방에서 뭐 얘한테 좀 기대치가 있나요? 그렇게 읽어봐야 되겠죠. 대상 경주 괜히 돈 내고 나가가지고 또 역시나 바닥을 쳤는데. 피즈 원더풀 새끼입니다. 11번 글로벌 최고까지. 자, 요 중에 한 구라 찍어 먹을 놈이 있다. 12번 그린 스피드를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은 또싹 꺾어야죠. 싹 꺾고 약한 편성 잘 만난 12번 그린 스피드 대가리입니다. 야, 요거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부산 이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3경주와 7경주 두개 남았어요. 아, 이놈의 목이. 자, 이제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육군 1600 별정 A형. 자, 오늘은 아무튼 조철의 마음에 딱 드는 경주들이에요. 승부처가. 자, 요 위에 제가 3경주 메인 승부 부산 눈딱 감고 20배짜리 완짱 찍어. 20배면 뭡니까? 찍어 먹긴데. 대가리에 붙여서 거의 아나짜리 안 팔린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찬스를 만났습니다. 대가리 뭐예요? 직전에 끈끈한 모습으로 입상에 성공을 한 9번, 아, 6번마 꽃무리. 물론 직전 경주에 이게 들어오면서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다른 애들이, 얘보다 나은 애들이 별로 안 보이죠. 그래서 요거를 승부처를 갈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6번마 꽃무리가 그렇게 센 놈은 아닌데, 나머지 조판을 쭉 보니까 이놈보다 쓸만한 놈이 없어요. 딱한 마리. 요 6번 꽃무리에 갖다 붙여가지고 한방 지져먹을 놈이 안 팔려요. 팔릴 이유가 없어요. 보여준 게 없어서. 그런데 제가 요거는 직전 경주에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역시나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자, 요번에 직전보다 약한 상대 딱 만났고, 요놈도. 분명히 조철이 볼 때, 기본 잠재력이 있는 놈인데, 최근에 보여준 게 없다. 딱, 눈딱 감고 일단 주력 한 방으로, 한 20배짜리, 완장으로 갖다 조집니다. 제가 볼때 이놈이 선행까지도 갈수 있는, 순발력도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추임마로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조철이 눈은 못 속이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놈다 걸려 있습니다. 자, 요번이 승부타임 같다. 요번이. 자, 그래서 6번 마 꽃물이 놓고 6번 마 꽃물이 놓고 딱 걸린 20배짜리 한방 찍히면 4원까지요 뭐. 그죠? 자, 6번 꽃무리에 찍어먹기 한 방.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삼경주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상한가로 시원하게 한방 모시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산 두 번째 메인이 부산 칠경주입니다. 자, 요것도 또 한구라 가자고요. 네, 요번 경주는 딸라박 승부입니다. 부산 칠경주 1등급 1400. 자, 이제 1등급 경주를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레이스 포인트 벤츠한테 때려 먹으러 가는 딸라박스인데요. 현장에서 인기 1, 2위 갈 놈들이 4번 마 미러클 드리밍, 7번 마 서브캣, 4번, 7번 두 놈이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 자신 있게 한방 들어간다. 자, 4번만 미러클 드리밍 직전 경제 우리가 놓고 때리면서 좋은 모습, 좋은 배당으로 먹었죠. 미러클 드리밍. 짭짤한 중배당이었어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예스 퍼펙트하고 자, 이 4번만 미러클 드리밍 이제 승분전이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주 특별한 마필들 아니면 2군하고 1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뭐 과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자, 근데 이 미러클 드리밍이 직전 경기에 상대가 너무 약했어요. 뭐 예스 퍼펙트를 겨우 이겼는데 투트 그레이트, 소니킹이지, 톱대 이거 뭐 쓸만한 놈들이 없잖아요. 약한 편성에서 대가리 치고 왔다. 자, 이제 승분전 맞은 놈이고, 자, 이 7번만 서브캐시입니다. 나올 때마다 이놈은 인기 마죠. 그죠? 여기부터 인기 3위, 인기 3위, 인기 1위, 인기 2위. 한번 돌아왔어요, 한 번. 꾸역꾸역 쥐어짰습니다. 물론 뭐 초반에 경합한 거는 좀 있지만, 자, 이번 경주는 선행이 어떤 놈이 가겠습니까? 뭐 외곽에 있는 애들 7번, 8번, 9번, 11번, 12번 다 선행형 각질이 있지만, 자, 안쪽에 있는 1번 마 월드데이라는 마필이 이것도 총알이에요. 그죠? 정오 뒤에 51km 날아가는 거죠. 뭐 일단 버텨 못 버텨지만. 자, 그래서 7번만 서부캣이 편한 선행도 힘들겠다. 게다가 진경이를 또 바뀌었어요. 기수가 없어서 그런지 이래저래 니네들은 딱 걸렸다. 4번 미러클, 7번 서부캣. 자, 두 놈이 대끼리가 팔려서 조철의 눈깔에 상한가가 딱 들어와 있습니다. 4번, 7번, 대끼리 맞고내는 단돈 10원도 안 산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있다. 시원하게 이건 구멍수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두 방에서 많아봐야 세 방이면 정리가 된다. 자, 조철이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지점 먹을 테니까. 자, 부산 칠경주 오늘 부산 마지막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부산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공부 좀 해봤는데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께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25790, 25790, 부산 2경주, 3경주, 7경주.
자, 그 중에 상한가가는 내인승부고, 7경주, 9경주, 10경주. 자, 부산은 3경주와 7경주를 메인으로 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무조건 이기는 1호 경마. 자, 조철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자, 조철은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